팝콘 스피노프인가 싶었는데 메이드 인 그 나라 등장만으로도 마라맥스를 만들어버리는 그 나라 뭐? 내꺼 인도 내꺼 김치 내꺼 삼겹살 내꺼 It's on. 손흥민 내꺼 이젠 하다하다 우리 형까지 건드는 실수가 절로 나오는 그 나라 카카시도 카피를 전수받기 위해 유학을 떠났다는 그 나라 예전 한 번째 지린의 시리즈 지린의 중국 카카시 클래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인트로부터 강력하게 느껴지는 아포칼립스의 향기 모르는 사이 매드맥스2라도 나왔나 싶었는데 그 빌런 수준이 우습 하나 문대 하나 그리고 웬 류크 한 마리가 등장하죠. 바로 중국판 매드맥스 그 이름하여 매드실리아. 이제 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환경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 실리아. 그런데 갑자기 불이 양산형 광고 타임 시작부터 육성급 아이템 뽑기 좋은 것 같은데 그때 지린 빌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야유에 나왔나요? 심지어 그 포효 소리는 거의 폭성 탈출이 따로 없습니다. 이어서 아주 숨막히는 아니 보다 진짜 질식사일 것 같은 좆되는 아니 지린의 추격전이 이어지는데 갑자기 차를 멈춘다. 예 쫓아오던 경운기들은 시민의식 존나 투철한 아줌꾼을 확보하더니 연고전 뺨치는 기합전을 시작하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원작에서의 디테일은 놓치지 않는 카카시 나라의 클래스 이대로 임모탈을 외칠 것만 같던 그때 실리아가 등장하더니 터미네이터에 빙의하죠. 이를 앙 다물고 적지를 향해 뛰는 모습이 커요워 뒤질 지경인데 가장 소름끼치는 사실은 이 영화에 이 탑까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뭐요? 또 재밌는 점은 정작 진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검열로 인해 중국에서 개봉조차 못했던 사실이었는데요. 하나 이 끔찍한 혼정은 중국 당국이 바로 개봉을 허락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카시 당한 건 당시 선주국뿐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글로벌 컨텐츠를 그들이 가만 냅뒀을 리 없는데요. 바로 네 얼굴 게임 아니 오징어 게임입니다. 한창 인기가 폭발했을 당시 중국에서 넷플릭스 접속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볼 수 없었으나 중국 대표 SNS인 웨이보에서 오징어 게임 검색 건수는 무려 20억 건을 넘었다고 하죠. 현재 중국의 인구가 약 14억 명이니 그야말로 신드롬격 열풍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인터넷에서 그저 조금만 검색해도 전편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볼 수 없으나 전 국민이 다 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넷플릭스 CEO도 입었던 옷겜 초록색 유니폼을 갑자기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뒤에선 각종 굿즈를 팔아제끼며 엄한 놈이 돈을 버는 구조가 생성되어버리죠. 미쳤어. 심지어 중국의 한 플랫폼에선 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오징어의 승리라는 예능을 발표한 곳인데요. 체력과 지능을 모두 필요로 하는 유년 시절 게임에 도전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담은 버라이어티 쇼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너무나 익숙한 플롯이죠. 우리 인류는 이걸 표절이라고 부르기로 했단다. 심지어 포스터 디자인조차 그대로 카카시한 걸 볼 수 있는데요. 허나 이건 중국 현지에서도 도저히 커버가 불가능했는지 엄청난 비난을 쏟게 되는데 그러자 해당 방송사 측은 직원의 실수로 폐기했던 프로그램 이름과 로고가 잘못 나갔다며 내 조카보다 못한 변명을 줘. 결국 제목도 게임의 승리로 바꾸게 되며 그 사건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창공을 날고 있는 비행기 한 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구도와 실루엣. 분명 그 안엔 우리 토명이 타고 있을 것 같지만 누구냐 너? 이 영화는 중국 영화 장공지왕의 한 장면입니다. 스텔스 전투기 개발과 그 비행사를 선발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영화 초반을 보면 주인공의 비행기가 공중에서 고장나게 되는데 생각보다 지리는 고적을 잘한 우리나라는 영화를 예술 혹은 여가를 보내는 오락 중 하나라 보는 것과 달리 중국은 아주 옛날부터 영화를 정치선전의 목적으로 사용해왔고 그것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장공지용이 중국 공군에게 지원을 받은 것이냐 야래야래 중국 공군이 직접 영화를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죠. 이처럼 상당수의 영화들이 국가 주도화의 중화사상과 애국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제작되는데요. 그 또 하나의 예시이자 우리나라 영화를 카카시한 작품이죠. 바로 말리기도입니다. 누군가에게 붙잡힌 중국인이 필사적으로 이곳을 탈출하는 것 같은데 이미 예고편 톤에서부터 아주 익숙한 향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번엔 영화의 포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2021년에 개봉했던 유승환 감독의 모가디슈가 떠올랐는데요. 특유의 어두운 색감과 카메라 구도, 포스터의 분위기까지 거의 리메이크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 보이죠. 사실 이 영화는 중국 측에서 공식적인 절차와 허가를 거치긴 개뿔 개같이 카카시한 영화인데요. 하지만 말리기도의 주장에 따르면 2011년 북아프리카 리비아 내전 발발 때 자국민들을 철수시켰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을 알고 있지만 또 대놓고 표절 선배를 청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왜
계속되는 표절 시비와 각종 안 좋은 시선을 받으면서까지 자꾸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 것일까요? 모두가 예상하신 아주 원초적인 이유, 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수준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방금 소개해드린 말리기도의 수익만 해도 약 1억 8,247만 달러, 무려 하나 2,380억을 벌어들였죠. 오래전 1,760만 관객을 기록했던 한국 박스오피스 역사 관객 수 1위인 명량도 그 수익이 약 1,35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4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의 영화 시장은 정말 상상 초월의 인프라를 자랑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생기는데, 중국 박스오피스 1위는 대체 얼마를 벌어들였을까요? 우선 역대 중국 박스오피스 1위는 장진호라는 영화로, 역시나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전형적인 노국주의 영화인데요. 하나 그 수익은 무려 9억 254만 달러, 하나 약 1조 1764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님만 역대 전세계 박스오피스 2위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중국에서 약 7천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오직 내수시장만 공략한 애국주의 영화가 역대 박스오피스 1위를 찍고 1조를 넘는 수익을 거두었다는 것이 그들이 왜 가진 욕을 다 먹으면서도 지속해서 양심을 내버리는지 설명되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태까지 말한 모든 내용들, 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수십 년간 밥 먹듯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한국에선 차단된 해외 콘텐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국내에선 볼 수 없어 우리가 모르는 해외 넷플릭스 시리즈도 무수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를 서프샤크 VPN이 해결해줍니다. 합법적으로 네트워크 접속 국가를 자유롭게 바꿔주어 국내에선 볼 수 없던 모든 콘텐츠들을 자유롭게 보실 수 있고요. 반대로 해외에 계실 땐 해외에서 차단된 한국 콘텐츠들을 역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죠. 허나 서프샤크 VPN의 진정한 장점은 바로 보안 기능인데요. 원버튼 한 번이면 사용자의 IP 주소를 변경하고 위치가 숨겨지며 악의적인 접근을 막아줍니다. 로그인한 정보, 결제 정보, 검색 목록 등 그 어떠한 정보도 노출되지 않은 채 마음 편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30일 환불도 보장하니 부담 없이 한번 체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서프샤크 1 패키지 구독 시 무료로 5개월 추가 사용 이벤트를 진행 중인 이 기회를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 끝. 그리고 2012년 한 중국 드라마에서 이 카카시 세계관 최강자가 등장한대요. 바로 총신전설이죠. 전형적인 중국의 항일 드라마로, 오직 애국심 고취를 위해 역사 왜곡은 기본이요. 피해주고 전쟁물임에도 불구하고 지린 클로즈업을 통해 배우들 콧구멍만 보여주던 이 작품은 갑자기 제작비를 폭발 지원받은 듯이 그럴듯한 장면들을 뿜어내기 시작하는데, 알고보니 이 장면은 2011년 개봉했던 우리나라 영화 고지전의 장면을 말 그대로 컨트롤 CV한 것이었습니다. 고지전 장면 사이사이에 주연들의 인물샷을 끼워놓고 좌우반전과 색보정 등 다양한 잡기술들을 활용하여 정말 그대로 사용해버렸는데요. 진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그들의 지린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빨리 벗어 이 새끼야! 한편 카카시는 장르 따윈 전혀 상관치 않는데요. 다음은 중국의 한 영화 경천동지의 포스터이지만, 이 또한 지린의 카피 술법이 발동한 상태인데요.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 아버지의 깃발 포스터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었죠. 심지어 경천동지는 쓰촨 돼지진 복구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전쟁 영화인 아버지의 깃발의 내용하고는 단 1도 관련이 없는데요. 즉 그냥 멋있어서 가져다 쓴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카카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끝판왕을 뽑자면 바로 여화일기라는 작품의 포스터였죠. 정말 킹받게도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를 그대로 카카시한 것인데요. 미스틱은 물론이고 마라위도우와 차이나 스트레인지까지 아주 야무지게 포진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허나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이 여화일기라는 영화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대체 무슨 의도일까 자료조사를 해보기 시작했는데, 중국 평점 사이트에서마저 2.1을 받고 있으며 모두가 이 영화를 안 본 눈을 사고 있었고, 저도 도저히 영화를 감상해볼 엄두는 나지 않아 여기까지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르 불문 예능 카카시이죠. 전지적 참견 시점, 쇼미더머니, 삼시세끼 등 정말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두 작품을 비교한다 해도 너무나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특히 TVN 윤식당을 카카시한 중찬팅의 경우 외국에서 자국의 음식을 판다는 컨셉과 더불어 출연자들의 캐릭터, 패션, 카메라 구도까지 동일하지만, 예능이라는 포맷 특성상 약간의 변형만 가해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죠. 오히려 중찬팅 측에서는 해외에서 식당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최근엔 중국도 쇼폰과 케이팝 콘텐츠의 엄청난 열풍을 맞이한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강력한 하난령에도 불구하고 케이팝 콘서트 티켓의 안표는 최대 1,700만원까지 치솟을 정도라고 하죠. 이렇게 돈이 된다면 따라오는 것은 역시나 카카시인데요. 가장 먼저 중국은 아니지만 대만 한 가수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시작부터 파스텔톤이 눈을 사로잡는 영상인데요. 사실 이 뮤비는 아이유의 팔레트로 여기저기 칠해놓은 상태였죠. 처음엔 레퍼런스만 참고했다고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 추후엔 유사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노골적인 경우인데요. 보시는 영상은 중국 KFC의 신제품 광고입니다. 문득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무려 유튜브 조회수만 21억 회를 기록한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비를 카카시한 것인데요. 전체적인 테마와 컨셉을 그대로 차용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도 대기업 지사인데 이것이 최종 검품까지 됐다는 것도 놀라울 뿐더러, 사실상 현존 최고의 걸그룹 중 하나인 블랙핑크 팬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란 아니란 생각을 했다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끝판왕 찐찐망 리얼 진짜 마지막 찐찐이 남아있는데요.
영상이 전혀 다른 곡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진짜 실눈 뜨고 보면 같은 영상 두 개라고 해도 믿을 수준인데 놀랍게도 왼쪽은 중국 걸그룹 AOS의 위듀라는 곡이며 오른쪽은 국내 걸그룹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라는 서로 다른 곡입니다. 카메라 구도며 안무, 스타일링 등 카카시를 넘어서 나루토가 환영분신술을 갈긴 것 같은 수준인데요. 아주 당당하게 자신들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에까지 올려 팬들에게 알려지게 됐죠. 요즘 시대의 아니란 도용은 정말 금방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자료를 서치하던 도중 진짜 끝판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58,000번째 끝판왕인 것 같지만 기분 탓이십니다. 어찌됐든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전주만 듣고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나요? 한때 싸이월드를 주름잡았던 그 노래. 응? 가끔 외국어가 흘러나옵니다. 당연히 프리스타일 Y인 줄 알았는데 대만 출신 바니백이란 가수의 부득불해라는 곡이었죠. 뭐하냐? 저 개새끼들 잡아쳐! 다음 곡은 몇 초만 듣고도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인 줄 아셨을 텐데요. 이 곡은 대만 출신 신악단의 사료 도요에라는 곡입니다.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면서 노래 같은 경우는 은근히 중국보다 대만에서 카카시된 게 많아서 놀라웠는데요.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잘 확립되지 않았던, 또한 인터넷 보급이 발달되지 않았던 90년대, 00년대 시절 우리나라의 수많은 곡들이 무단으로 표절 혹은 번안되어 중화권에서 불렸다고 하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어릴 때부터 이 노래들을 듣고 자랐던 세대들은 이것이 자국의 노래라고 생각한다는 점인데요.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대유튜브와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들이 구축된 지금 서서히 표절과 카피라는 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또 여전히 만연하기도 한데요. 그리고 사실 반대로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카카시에 되던 시절이 있었죠.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적재산권과 원작자를 존중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번째 지리는 시리즈를 이어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서프샤크 VPN에 감사드리며 5개월 무료 추가 이용 이벤트 링크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다는 것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살랑! 네 벅수고 봐라! 네?